네! 안녕하세요. 전 누구죠? 마루입니다! 네, 마루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제가 베리베리 롱타임을 둔 펜 돌리기 시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게 이걸로 직접 만들다가 이게 너무 조이나봐요, 이 고무가. 이게 그 볼펜에서 따온 건데 이게 너무 여기를 조이, 여기는 조이고 여기는 헐거우니까 이게 쪼개져 버렸어요. 마치 고무줄 수박을 딱 씌워가지고 터지는 것 같이 여기가 딱 터져 버렸어요. 뭐 그래도 무게 배분은 줄지 않았으니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두면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쓸만합니다. 수직으로 떨어져도 평행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무게가 네 아직 그래도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윈드밀을 알려드렸죠. 이 윈드밀, 이번에 무한 윈드밀, 이걸 윈드밀을 이렇게 무한으로 할 수 있는 펜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한으로 계속 이거 돌릴 수 있는 네 엄청나게 응용이 많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무한님들 막 엄청 어렵게 막 가르치시던데 많이 다른 분들이 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중지 사이에 이렇게 껴주세요. 네. 네, 중지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 안 보이면은 네, 눈 시력 교정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너무 이렇게 뒤쪽에 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펜 돌리기를 할 때 뒤쪽에 껴가지고 막 멋이 하나도 없어. 이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손목을 막 돌려가지고 막 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가락 한 여기 마디? 이 마디 아니면 뭐 이 정도? 이 정도에 딱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는 게 확실히 훨씬 멋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끼워놓고 이 펜이 딱 쥐면은 그렇게 되도록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대로 진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끼시고 얘를 탁 잡아요. 탁 잡으면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윈드밀을 해요. 윈드밀을 딱 하고 탁 하고 올라오잖아요. 중지에서 멈추고 그냥 얘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봐요. 던지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하면은 뒤쪽으로 지가 알아서 날아가요. 펜이 세게 팍 돌리면 뒤쪽으로 날아갑니다. 뒤쪽으로 날아가신다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왜 뒤로 날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풍차 돌리기 할 때 어느 쪽으로 돌리죠? 네, 뒤로 돌리죠. 뒤로 이러고 뒤로 앞으로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 역 윈드밀 할 때도 앞으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말고 뒤로 할 거예요. 윈드밀을 하고 올라오면 바로 이걸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오면 바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 먼저 연습해 주셔야 돼요. 원래 윈드밀은 하고 멈추는데 이렇게 멈추는데 무한 윈드 뭐예요? 미사일인 줄. 자, 다시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이게 멈추죠? 윈드밀은. 근데 풍차 돌리기로 바로 연결해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이제 무한 윈드밀을 이제 반틈 성공한 거예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잡고 이게 어디로 내려갈 거냐? 여기 다시 이 부분으로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똑같이. 그리고 얘를 돌립니다. 돌리고 해서 이렇게 돌리겠죠? 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따라해보세요. 풍차 돌리기를 하다가 얘 부분을 딱 떼면은 이게 오면서 여기 탁 걸리거든요. 이거 가다가 올 때 탁 잡고 내려가시면 돼요. 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내려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또 윈드밀을 하시고 잡지 말고 또 다시 내리셔서 잡고 하고 다시 이쪽으로 내리고 다시 또 윈드밀 하고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무한 윈드밀입니다. 오, 이거 위치만 변경되지 않으면 이거 무한으로 진짜로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영상이 100% 다 도움이 될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연구하시면 돼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어? 나 바로 되는데? 안 개이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 뭐야 말을 뭐라는 거야 이거 이해해준다며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완전히 믿지는 마시고 다른 영상도 참고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윈드밀을 했어요. 해가지고 걸지 말고 여기서 한 칸을 내려요. 그리고 다시 또 윈드밀을 해요. 또 그리고 걸지 말고 한 칸을 다시 또 내려요. 윈드밀을 해요. 또 다시 또 내려요. 윈드밀을 해요. 내려요. 내려요. 네. 아!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지루하시죠? 네. 이게 방보박스의 아주 지루함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영상을 대강기 하시면서 해야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네, 최종 정리! 윈드밀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풍차 돌리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윈드밀을 하고 나서 펜을 안쪽으로 돌려서 내립니다. 다시 또 윈드밀 상태가 됐죠? 윈드밀을 또 다시 합니다. 여기서 한 칸을 내립니다. 다시 또 윈드밀을 합니다. 얘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얘를 돌려서 이렇게 내립니다. 다시 하고요. 내리고요. 하고요. 내리고요. 하고요. 내리고요. 하고요. 내리고요. 엄지를 절대 걸면 안 돼요. 될 수 있는데? 아, 네. 얘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하나가 설명하면서 빡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가였습니다. 안녕.